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5월 1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모닝톡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의 직원들에게 신체적 모욕, 비하 발언을 한 공방 대표 51살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공방 직원 B씨에게 외모를 잘 가꾸지 않는다, 돈을 훔친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뚱뚱하다, 함께 있으면 창피하다라는 등의 말을 해서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도는 연구 용역을 거쳐서 오는 12월 인재 활용 계획과 부지 대상 부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정주 공간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순목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단연 관심도 1위 긴급재난지원금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11일 신청 시작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순번에 맞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일 첫날 전국적으로 180만 가구가 1조 2천억 원을 신청했고요. 예. 둘째 날인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 순으로 신청자가 네. 몰리고 있고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정도 신청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저 아예 없었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들이 지자체 지원금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충북 도민들이 재난지원금 받는 건 좋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2%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경기도 포천시가 예.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280만 원을 받고요. 아유, 굉장히 많이 받네요. 상당수 지역에서 자치단체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충북은 옥천이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예. 추가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자치단체 별도 지원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 그게 어디냐? 크게 아쉽다 하는 반응들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원을 받으면 급한 불부터 우선 끄시고 혹여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기부도 한다고 하니까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리를 옮겨서 뉴스 파헤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리하시죠.